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그 4강전 평가가 이제 가장 좀 이제 굴욕이더라고요. 참 이 수비가 정말 헐거웠다.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사실 요즘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론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가 있나요? 일단 뭐 코치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홍명호 감독이 지난달에 이제 7월 달에 선임이 됐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코치 선임이 아직 한 달 넘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고 기사 보면 뭐 이제 거의 정해졌고 이제 뭐 한 명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한 명이 어떻게 될지 이제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정해지긴 했을까요? 나머지 분들은 정해졌지. 개인적으로도 확인했고. 아 그래요? 그럼 좀 있으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나오겠네요.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한꺼번에 하려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 코치나 피지컬 코치는 이제 협회 소속의 전임 지도자 분들로 할 것 같고 스페인에서 뭐 두 명이 코치가 또 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석 코치나 이제 다른 필드 코치 이제 선임이 뭐 내정이 일단 됐고 정해졌고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한 분의 코치가 이제 빨리 정해져야 어쨌든 한 일곱 명의 코치 스텝이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내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장 2주 뒤에 소집이 될 거고 대표팀이 그리고 3주 뒤에 이제 첫 경기 3차 예선 첫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갖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오늘 할 얘기가 사실 아시안컵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 아시안컵 지난 아시안컵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자면 폭망했다 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는 우승을 생각했던 건데 저희의 결과는 결국 4강. 이 4강에 대한 지난 아시안컵의 테크니컬 리포트가 AFC에서 발간이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보셨나요? 내용 봤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끝나면 뭐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리포트들이 이제 발간이 되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케팅 리포트까지 나올 정도로 백서 개념으로 다음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개최국한테도 배울 건 배우고 반면교사 삼을 거는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가 8월 12일에 AFC에서 발간을 했더라고요. 뭐 쭉 봤는데 각 팀의 뭐 성과 아니면은 뭐 경기 매 경기를 좀 돌아보고 아니면은 전술적인 그런 트렌드들을 분석해 놓은 리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한국 있지. 최대한 뭐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예상대로입니다. 뭐 일단 한번 쭉 봤는데 우리가 이 대회 때 이제 6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선 3경기, 그다음 토너먼트 3경기를 했는데 공식 기록이 일단 2승 3무 1패입니다. 우리가 첫 경기 바레인한테 이겼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요르단 두 경기를 다 비겼고 예선에서. 그래서 어쨌든 토너먼트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16강에서 사우디랑 승부차기를 갔어요. 승부차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무승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3무가 그렇게 됐고 호주랑 연장 가서 8강에서 이겼고 4강에서 졌기 때문에 2승 3무 1패인데 그때도 좀 충격이었지만 지금도 좀 충격적인 거는 11골을 넣고 10골을 먹었거든요. 경기당 1.7골을 먹는 셈이에요. 아시아 무대에서 1.7골을 먹었다는 건 참 이 수비가 정말 헐거웠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고 일단 뭐 유럽 최고 팀에서 뛰는 김민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드컵에서 맹활약했던 조현우도 있는 팀인데 골키퍼로 이런 팀이 이랬다는 건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클린시트 경기가 우리 하나도 없었어. 6경기. 아, 맞네요, 맞네요. 우리 아시안데 지금 아시안컵인데 이거 월드컵 아니고. 근데 6경기 치고 11골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10골은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데 AFC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뭐 딱히 좋은 평가는 없었는데 그래도 가장 아쉬웠던 그 4강전 평가가 이제 가장 좀 이제 굴욕이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뭐 시작부터 끝까지 요르단이 경기를 지배했고 한국은 말 그대로 속도와 투지면에서 상대를 따라갈 수 없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좀 이런 뜻이고 그 당시에 피파 랭킹의 64계단이나 낮은데도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초반부터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다. 보통 이제 이 중동 국가들은 침대 축구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격이 강하고 또 토너먼트 올라오는 과정을 봤을 때 아 얘네들 조금 좀 이번 좀 허술하다 조직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계속 공격으로 막 때려 부시는 거지 막. 그래서 우리 막 전반부터 계속 위험한 장면들 많았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 나이마트는 4분 만에 낮은 슈팅으로 조현우가 지키는 한국 골문을 위협했다. 요르단은 공격으로 전환하는 매 순간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고 알타마리는 3명의 수비를 지나서 당당하게
날렸다. 그리고 뭐 후반 8분 알타마리가 정수면이 좋지 않은 백패스를 빼내어 알나이마트에게 타이밍 좋게 패스를 연결했고 알나이마트가 선제골을 넣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정수면 패스는 아니고 박영호의 백패스가 좀 잘못 나간 거였는데 좀 오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의 결승행은 후반 22분 거의 정해졌다. 알타마리의 환상적인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돌파 후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강전 조금 굴욕적이네요. 당당히 3명의 수비를 지나 달렸다.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졸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치욕스러운데, 뭐 더 치욕스러운 내용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일단 그 AFC에서 리포트 내에서 그 베스트 골을 선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베스트 골 10개, 그다음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베스트 골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준결승에서 요르단한테 먹었던 두 골이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 베스트 골 10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알타마니가 넣었던 두 번째 골은 그 베스트 골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1등이야. 아시안컵 전체에서 1등이라는 거지. 제일 멋진 골. 그걸 우리가 먹었다. 사실 알타마리의 그 두 번째 골은 다시 한번 또 돌려서 보니까 영상을 우리 진영에서 볼을 살짝 뺏기고 나서 중원이 그다음 알타마리가 잡아갖고 한 40m를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 수비 3명 정도를 가볍게 그냥 제껴버리더라고. 공간이 타이트하게 붙지를 못해. 얘가 빨라갖고 드리블이 좋아갖고. 그래서 왼발로 그냥 낮게 그냥 날카롭게 그냥 골문의 구석에 꽂아버리는데, 그 우리 86년 월드컵 그 마라도나가 그 신의 손 골 넣고 바로 다음에 잉글랜드랑 할 때 그때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볼을 잡아 봤어. 그런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드리블이 좋았다. 굴욕이었다 우린. 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안 좋고 무거운 얘기들만 있는데, 조금 뭐 위안상거나 저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은 따로 없을까요? 뭐 좋아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위안이 조금 된다 싶은 게 좀 있는데, 일단 그 베스트 골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베스트 골 10개 중에 그 우리나라의 손흥민이 8강 호주전의 그 연장 후반에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우리의 또 역전 승을 이끌었잖아요. 그 골이 세트 플레이 베스트 골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안은 또 AFC가 그 올스타 스쿼드라 해서 26명의 베스트 선수들을 뽑았거든요. 골키퍼 일단 3명, 수비수 7명, 미드필더 7명, 그 다음 공격수 9명 그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3명. 3명이요? 많이 들어갔네요. 11명 중에 3명은 아니고, 이게 11명 중에 3명이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26명 중에 3명이었고, 누군지를 보면은 이제 수비수의 김민재, 그리고 미드필더는 없고 공격수의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뭐 김민재는 뭐 당연히 뭐 유럽 최고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흥민과 이강인은 우리나라가 대회 때 이제 터뜨렸던 골 중에 이제 각각 3골씩 가장 많은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들어갔네요.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상대로 잘했던 그 요르단의 센터백 야잔 아라라 이 선수도 이제 그 수비수 7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르단 결승까지 올랐고 우리랑도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또 이 선수 또 FC 서울로 여름에 이적을 해서 그 지난주 26라운드 때 또 잘했잖아요. 잘하면 우리도 리뷰하잖아. 그렇죠. 리뷰로 하면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이 선수 지금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안정감 있게 팀을 수비를 이끄는 퀄리티가 좀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뭐 피드백 삼아야 될 문제점이 많네요. 뭐 앞으로의 국가대표 팀에 있어서. 이건 사실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막말로 팀 아니었지. 되게 모레알 조직력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9월부터 3주 정도 뒤면은 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요르단이랑 또 같은 조입니다. 무조건 복수의 칼날을 또 갈아야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에 새 감독이 선임이 됐고 뭐 이제 코칭 스태프도 선임이 될 거고 뭐 선수들도 이제 소집이 될 건데, 뭐 이번만큼은 좀 경기력으로 결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테크니컬 리포트 리뷰 해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리뷰로 한 번 더 말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